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시에 주로 먹는 간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위트빅스라는 시리얼인데요. 요거는 통밀 93%입니다. 통밀은 다이어트 시에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촉진해줘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이고요. 이거는 두 조각, 두 비스킷당 107칼로리밖에 열량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몬드는 지방산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이 위트빅스와 아몬드 그리고 우유, 또 한 가지 냉동 블루베리입니다. 블루베리는 이 안에 뭐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운동을 하거나 피로 회복, 그 피부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 블루베리 입니다. 그럼 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모두 합쳐서 300칼로리 내로 건강하고 맛있는 다이어트 간식을 만들어 먹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배가 고플 때 마냥 굶거나 참지 마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트레이너 제이였습니다.